공부하고 업무 정지 한번 와보실까? 이제 각각 한 문제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111페이지에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업무 정지와 딱 네 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박스에 나오죠. 업무 정지하고 동시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거의 제목도 안 바뀌고 꼭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한꺼번에 다 물어봅니다. 그럼 저기 업무 정지가 개업이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를 받을 건데 근데 개수가 거의 따블입니다. 자, 소속은 7개. 그리고 개업은 업무 정지가 13개에서 14개. 자, 부지까지 딱 하면은 딱 따블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동시에 자, 동시에 행해지는 것은 뭐냐? 거인, 소인. 이렇게 앞글자 따보면은 뭐 인장은 바로 둘 다 업무 정지도 되고 자격 정지도 되고 임자만 다르고 그입니다. 이제 우리 111페이지에서 바로 이렇게 26개 또 뒤에 보면 또 나왔을 건데 이렇게 동시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고. 자, 먼저 첫 번째 최근 1년 이내 저기 소속에서 안 봤을 건데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두 번 아까 거인 세 명 할 때 바로 세 그죠. 여기 이제 업무정지만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소속한테는 없어. 소속 업무정지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또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요거는 동시 아니죠. 그러니까 동시에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업무정지만 입니다. 무슨 문제래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교 보조는 사장님한테만 의무가지 종업원한테 의무가 있냐고 입니다. 이런 거 떠낼 거다. 거래계약서 4번을 보조 5년이겠네요. 사장님이 주지도 않았고 소속은 구경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2번 그리고 3번도 작성교본 누가 하냐고 저기 사장님 업무정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2번 3번도 전혀 여기는 업무정지도 아니고 동시에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안 풀리면요 도저히 답이 뭔지 전혀 아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이름 쓰고 도장꽝 그죠? 우리 사장님도 이름 쓰고 도장꽝 동시에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나와도 똑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은 동시에 있어요. 답 여기 있네. 그리고 문장만 바뀌었잖아요. 확인 설명서 교부 누가냐고 사장님이 업무 정지만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박스처럼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이름 쓰고 도장꽝 그러니까 2번 3번에다가는 작성 교부 보조는 사장님만 그래야 됩니다. 지금 박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쟁이도 사장님이 될 것. 그 다음에 우리 종업원 소속이 될 것. 아까 소인들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상대적 등록 취소에서 금쟁이가 나오니까 업무 정지에도 해당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4번에 금쟁이도 업무 정지이면서 자격 정지 맞다. 요 4번을 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저기 위에는 안 나왔는데 4번도 똑같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쟁이도 업무정지이면서 자격정지이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형태를 자 2번 볼까요? 이제 박스 문제로 나왔네. 저것들이 그냥 사람을 가지고 아주 약올립니다. 이런 문제 시간 엄청 끈다는 겁니다. 한번 2번 볼까요? 정말 내용 똑같잖아요.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형태만 바꿨다는 겁니다. 소속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게 감이 안 잡히면 막 쥐에다 답 갖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주 어이없고 미쳐버립니다. 알듯 말듯 해갖고 시간은 막 세월 다 가고 5분 10분 지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2분 만에 못 풀겠다 과감하게 제껴야 됩니다. 다른 놈 풀셔야 됩니다.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한 건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 아예 시험 볼 땐 절대 그런 식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귀신 된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아예 크게 문제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인장 등록을 소인 거인 나란히 등장했잖아요. 인장 등록하지 않았을 때 업무 정지이면서 자격 정지 맞아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럼 기업번 없는 2번 틀렸네. 4번도 틀렸네. 두 놈 벌써 틀렸네. 그럽니다. 그다음에 님보부 씨가 이름 쓰고 도장 꽝 나란히 나왔네.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자, 디귿번에 거래계약서에도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정말 나란히 들어가죠. 정말 기억력 디거 근데 1번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1번이 답이면 5번이고 아니면 3번이고 그입니다. 둘 중에서 하나구만. 아예 그냥 둘 중으로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작성 교부 보조는 누구한테 제재가 있더라? 그죠? 사장님만. 업무정지만. 그러면 1번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정말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난이도 상급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주 발가락으로도 풀어 끼우셔야 됩니다.
근데 모르면 머리를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이 정도니까 제끼세요. 제발 좀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실까요? 정말 거기 세면 결전입니다. 아까 결전 할 때 봤잖아요.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잘 안 내는데 상대적으로 또 살짝 냈다는 겁니다. 642기 할 때 기준 미달 들어가네요. 근데 2번에서는 아까 결전할 때 봤잖아요. 결전. 거기 세면 결전.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살짝 지워져 버렸는데 업무정지입니다. 겸임할 때 임 봤잖아요. 자, 육사할 때 첫 번째 육 봤잖아요. 거금 공손할 때 손 봤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러니까 이건 알면은 정말 너무 쉬운데 모르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아예 안 됩니다. 자, 기억내셔야 됩니다. 자, 안 되면 그냥 다른 놈 풀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쉽게 가야지 또 죽으라고 악자까지 붙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에 11개 642기 아까 보셨던 거 여기 있습니다. 11개 상대죠. 그리고 업무정지 이제 요거 바로 이제 나머지는 다 빼버리는 여기 있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계약서 안 썼다고 3년 동안 중개 못하게 하면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럽니다. 여거는 업무정지 컵에야 지가 6개월입니다. 잠시 놀면 되지 깎아도 주는데 2분의 1 3개월밖에 보통은 안 돼요. 겨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정량 나왔네요. 이제 4번 뭐 이런 문제가 무조건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옆에도 다 똑같습니다. 자, 등록 취소 요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여야가 절대적이다 정량이다 입니다. 근데 하여야 하는 경우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최근 시리즈만 정말 나왔습니다. 좀 아주 황당해갖고 요 문제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요즘은 또 맞들려갖고 자꾸 틀려주니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년도 또 언급을 비슷하게 했었고요. 자, 오른쪽 문제 바로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하여야 그러면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이다 그럽니다. 과태료 없다 이런 것만 딱 알아도 금방 풀릴 건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곰곰이 생각하시면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박스 기억법 볼까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이제 횟수 세세요.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 다시 또 업무정지 처분 받고 세 번 맞잖아요. 세 번에 딱 그렸네. 너 3년 동안 중개받지 말아라. 정량줄에 맞아요. 자, 기업번호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업번호 없는 3번, 4번 벌써 두 놈은 틀렸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 니은번호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저기 과태료가 보이구만. 업무정지 3번인가 한번 세보시라고 손가락으로. 자, 니은번 최근 1년 이내에 게임입니다. 벌써 이제 바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5번 아닌 것 같아. 니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회 업무정지 정말 세보시라고요.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 다시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이니까 아까 기업번 봤구만. 근데 여기는 업무정지 몇 번이래요? 두 번. 두 번에 또 과태료 두 번. 6, 4.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과태료 보고 과태료 보고 업무정지 세 번 충족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번 아니라는 겁니다. 요건 6, 4.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옆집 옆집. 정량집 말고 옆집 6, 4 그입니다. 네, 디귿번 보실까요? 요 놈이 이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미 답은 나왔는데,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 처분 받고, 근데 살짝 과태료가 딱 중간에 나오니까 헷갈렸다는 겁니다.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만 세 번이라니까요. 다시 또 업무정지. 업무정지 몇 번입니까? 세 번. 그럼 첫 번째 기업번하고 갔구만. 그러니까 요 기업가고, 디귿. 그 다음에 그럼 1번 보실까요?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 다시 업무정지 처분 4번 6, 4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자, 결국에는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요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혼자 풀어보시면서 점검을 다시 한번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엄청 헷갈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옆집에 29회 때 정말 맞들렸잖아요. 또 나왔잖아요. 등록취소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냐고. 그럼 한번 4번을 봐볼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 처분 받고 업무정지만 갖고 하여야 그랬으니까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뭐 옆집에서 봤던 저 4번 똑같네. 그러니까 기출문제 잘 풀어보시면 거기 문장 똑같은 문장 문장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업무정지 몇 번이래요? 2번 과태료 두 번 육사 그러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니까 답은 4번이구만 이게 어려웠니 또 이럴 겁니다. 예전에 나온 적도 있었다면서 약올립니다. 답은 몇 번? 4번
요놈이 바로 29회 때 나온 문제. 그리고 작년도 그냥 너무 쉬워갖고 그냥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인데 행정처분의 승계를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뭐 올해도 아마 반드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117페이지인데 요거 이제 꼭 푸실 때 이렇게 117페이지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뭐 유학 강의하고 또 문제풀이도 있으니까 지금만 정리 잘 해놓으시면 승계예요. 이렇게 승계한다. 내용이 완전 달라요. 처분을 하겠다 못한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발생 한번 나왔는데 시효. 자, 시효. 뭐 사실은 여기 뭐 제척기간하고 조금 멈춘 게 없으니까 자, 그건 의미 별로 없습니다. 뭐 미법시간도 아니고 뭐 제척기간. 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어려 말 그러니까 어느 교재는 이렇게 제척 기간이 맞아 이게 더 제가 봐도 여기 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뭐 중단도 있는데 중단도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가 이제 승계한다 얻어 터지고 잠수 탔다. 그러니까 여기는 처분도 이미 있었고요. 그럼 얻어 터진 날 아니면 폐업도 있었습니다. 폐업일 도대체 어떤 날이요?라고 하고 상황을 먼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갑이 업무정지나 이제 여기서 이제 과태료가 있을 건데 그거 얻어 터지고 잠수를 탔다는 겁니다. 그 몇 년 동안 따라가냐고 게임입니다. 이제 딱 두 개입니다. 자 먼저 업무정지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아까 정량줄에 세 번, 옆집에 네 번 과태료 이렇게 나왔잖아요. 얻어 터지면 살짝 폐업을 해서 예전에 과거 두 번 없앨 수 있냐고 승계한다고 다 따라간다고 잔머리 열심히 굴려봐라 굴려봐야 소용없어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처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처분 업무정지 처분은 과태료 처분은 이렇게 처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처분. 그런데 그 후에 폐업을 살짝 하겠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두 번 있었는데 그입니다. 과태료 한 번 정도 있었는데 그입니다. 이렇게 폐업을 해도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이렇게 재등록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재등록을 해도 과거에 두 번, 과거에 한 번 이런 것들은 어떡하냐고 재등록을 해도 그래서 자 이제 승계시킬 건데 그러면 처분일이냐고 폐업일이냐고 여기서 정말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얻어 터진 날로부터 따라갈까요? 그리고 폐업한 날로부터 다시 따라갈까요? 그럽니다. 언제부터? 처분일, 처분일. 근데 여기다 자꾸 폐업일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험 문제 엄청 나왔다가 요즘은 너무 많이 나고 이제 잘 안 냅니다. 처분일. 처분일부터 그러니까 처분일부터 근데 문장이 엄청 길다 보니까 여기다가 폐업일 그래도 안 보여요. 이렇게 폐업일 폐업일이 아니라니까요. 잠수 탄 날 말고 얻어 터진 날 얻어 터진 날로부터 1년간 처분일로부터 1년간 이게 왜 그러냐고 승계시키는데 자 1년간 승계시키는데 아까 정량줄에 하더니 업무정지 3번만 딱 걸려봐. 그러니까 이제 재등록할 때 또 업무정지 한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 저거 두 번이네. 업무정지 한 번. 새로 한 번이지만 폐업해도 계속 따라가. 세 번이요. 등록주 살 거요. 그래서 잔머리 굴려봐야 소용없다니까 1년 동안 계속 따라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규정이 없었을 때는 폐업해갖고 앞에 거 다 지웠다는 겁니다. 아주 잔머리 굴리고 그리고 그냥 계속적으로 편법으로 아주 시공 구정을 약올리니까 우드 뚜껑 열려 해갖고 따라가게 할 거예요. 요 소리 합니다. 근데 여기다 3년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뭔 3년 동안 따라가. 아까 정량줄에 최근 1년이네. 옆집에도 최근 1년이네. 거인에도 최근 1년이네. 1년만. 근데 최근에 여기다 3년이라 그건 발생이요. 그입니다. 요건 이제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처분을 하겠다. 처분을 못했으니까 하겠다. 처분을. 여긴 하지 말어 이런 생각이 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처분. 그러니까 여기는 폐업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폐업을. 여기 처분이 있었는데 그입니다. 있었으면 또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할 거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먼저 처분을 못해서 폐업을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때릴 것 같으니까 아주 개코입니다. 딱 폐업으로 잠수를 먼저 타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재등록합니다.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재등록 이런 식으로 폐업하고 다시 재등록할 건데 자꾸 악용할 거냐고 그럽니다. 재등록을 하면은 과거의 처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폐업을 해도 저가 안 죽어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인데 첫 번째 등록 취소 하겠다고 등록 취소 처분 할 거고 자, 두 번째 업무정지 처분을 할 거고 라고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 폐업을 한 후에도 다시 재등록하면은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억울해서도 할 거예요. 고소리합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어. 처분하지 말아라. 너무 오래됐다. 그럼 이제 등록 취소입니다. 자,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이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폐업한 날로부터 이제 다시 재등록을 한 기간이 폐업했던 기간.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는 폐업 기간이 얼마를 지나면 폐업 기간이 얼마 지나면요?
3년. 어차피 3년이니까 자, 폐업 기간이 3년. 여기다 1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년이. 그리고 경과, 뭐 경과나 초과나 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3년을 넘었다, 3년을 초과했다. 초과라고 많이 쓰는데 맞다 지난 겁니다. 경과하면은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건 잔머리 굴린 거 아니잖아요. 폐업했던 기간이 3년이나 지났다는 겁니다. 진짜 때리지 때렸으면 이미 다 끝났을 건데 이제 등장하니까 다시 때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럽니다. 이렇게 경과하면은 여기는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하는데 하지 말어. 국가도 권리에 주무셨으면 계속 주무셔라. 아주 편한 베개 갖다가 줍니다. 자, CEO처럼 계획입니다. 근데 업무정지에다가 여기다가 3년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가 무슨 3년이요? 계획입니다. 업무정지나 그리고 폐업기간이 얼마였을 때요? 1년. 1년만. 1년만. 계획입니다. 업무정지는 1년. 1년 동안 쓴 게 시기니까 1년이 경과하면은 아까 정량주로 최근 1년이네 그랬으니까 1년 지났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렇게 1년이 경과나 초과하게 되면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하지 말어. 그입니다. 이미 다 지났으니까 진작 때리지. 그입니다. 그리고 악용한 거 아니니까 처분하지 말아라. 할 건데 하지 말어라. 그입니다. 오래 지났으면 하지 말어. 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많지 않는데 업무정지는 자 이제 업무정지는 발생일이가 나올 건데 여기는 처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얘는 좀 뻔뻔합니다. 모른 척하고 이제 자 여기서는 폐업도 안 합니다. 그래도 잠수라도 타니까 기간 좀 줄어듭니다. 1년으로. 근데 여기는 업무정지는 발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이 딱 나옵니다. 발생일. 발생일부터인데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발생일부터.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요? 3년. 여기 3년 지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업무정지 나오지만 얻어 터지고 1년. 여기는 잠수 타고 등장했을 때 1년만 지나면. 근데 여기는 처분도 없고 폐업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좀 오래 가야지.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했을 때, 경과 이렇게 했을 때 뭘 할 수 없다고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는 발생해서 3년 지나면. 3년 지나면은 업무정지 처분을 폐업한 것도 아닌데 얻어 터진 것도 아닌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한테 따지라는 겁니다. 이미 발생해서 3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왜 때리냐고 합니다. 그동안 권리에 주무셨으면 계속 주무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 문제만 딱 풀어보시면요. 더 이상 뭐 아예 안 풀어봐도 될 정도로 정말 괜찮은 문제가 바로 117페이지의 1번.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처분인데 얼음 55. 자 이런 문제가 아마 둘 중에서 하나가 더 나올 겁니다. 틀리면 X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뭐네요. 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제 심하게 응용했습니다. 자 먼저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요. 그러니까 이 등록증 대하면 제재가 뭐냐. 이 제재를 안 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 대요. 등록주소. 그럼 그 대여에다가 등록주소라고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등록주소 때릴 것 같으니까 바로 폐업으로 잠수를 잽싸겠다는 겁니다. 자,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폐업을 했대요. 그리고 2년의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 아까 등록주소 몇 년 간다고 했어. 그입니다. 3년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 2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장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한번 잘 보라는 겁니다. 자, 폐업기간이 2년이 경과했는데 2년의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개설 등록을 하였고 업무를 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있다. 그렇죠. 등록취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이 등록증 대여가 무슨 업무정지요. 그리고 3년이 안 지났으니까 3년이 안 지났으니까 1년 남았잖아요. 3년이 안 지났으니까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야, 도저히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건 혼자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고민하세요. 입니다. 자, 이제 문제집에서 이제 제가 다음 문장 바꿔갖고 다시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보 보시니까 그러니까 1번 틀렸어. 자, 기업번 틀렸어. 근데 살짝 보니까요.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라 갑자기 1번, 2번, 3번을 볼까요?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봐. 갑자기 옳은 게 많아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 마음을 바꿉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맞는 답 있는가 봐. 그럼 이제 1번, 2번, 3번 300년을 째려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4번, 5번 틀렸다니까요. 기억은 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보 볼까요?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거인 3명 결정.
고용을 계속하고 있었다.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 그러니까 여기는 2개월 이내에 고용관계를 해소하면은 내보내면 이쁘다 감싸고 있으면 안 되고 2개월을 살짝 운용했다는 겁니다. 2개월 며칠이요? 60일.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하면은 근데 1월 이후로 이건 뭔 잘못을 했다고 1월 이후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것도 도저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다 모르면 답을 못 풀어오게 됩니다. 얘들 X. 벌써 답이 나왔구만. 답은 몇 번이래요? 5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귿번 볼까요? 근데 디귿번은 또 이쁘게 또 알려줍니다. 갑이 업무정지 사회. 그러니까 기억에다가 갑이 등록취소에 이랬으면 정말 쉬웠을 건데 이제 디귿번. 뭐 4번도 어차피 X고 그리고 5번도 X니까 볼 필요도 없는데 이제 아주 알려주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감독사 명령이었습니다. 1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4년이면요 등록취소도 다 지난 겁니다. 4년에 폐업기간을 경과한 후에 다시 개설 등록했는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도 할 수 있대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업무정지 1년만 지나면 못하는데 4년이나 지났는데 등록취소라고 해도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처벌을 할 수 있대요. 뭔 황당한 소리를 하니 그입니다. 발생도 3년이면 다 끝나더만 그입니다. 나 디귿번 말이 안 된다고 그입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다 틀렸다고 답은 몇 번이라고? 5번이라고 내 눈에는 다 맞는 것 같아.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답은 1번 그러면 정말 내년도에 또 와야 됩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주 환장을 이 정도로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거 아주 극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이런 문제 보면 아주 미쳐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난이도가 더 상급인 문제가 이제 2번 있습니다. 요거 정말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요 문제는 더 좋았어요. 진짜로. 요 문제 한번 잘 볼까요? 그러니까 그 박스 문제가 거의 비슷했는데 요 문제는 한 번도 이렇게 뭐 13개월, 9개월 이런 게 네 번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19회 때 아주 최고의 좋은 문제가 요 문제였습니다. 좀 아예 어디서 구경 자체도 못 해봤던 문제입니다. 행정처분의 승계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냐요? 여기입니다. 뭔 또 13개월이 나고 3년 6개월이 왜 나오는데 9개월은 왜 나오고 도저히 모르겠다. 아무거나 콕 찌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나 찍어봐요. 확률 자체가 없습니다. 내 답만 다 피해 다닙니다. 나 먼저 한번 1번 볼까요? 폐업기간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1번 아니요. 이미 했던 거니까. 그리고 3번은 아예 그냥 폐업 자체도 얘기 안 나오니까 3번 아니요. 그럼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러니까 번지수부터 먼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폐업기간이 13개월. 그러니까 1년은 몇 개월이냐고. 12개월. 그러니까 이미 1년은 지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 소리입니다. 아마 이거 유사하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13개월인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1년이 몇 달인지 모르면 큰일 나고 그 다음에 재등록했던 개업공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사유에 업무정지라고 알려줬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금 13개월이라고 합니다. 1년 지났다니까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여기 1년 지났잖아요. 1년은 12달. 13개월이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폐업신고 전에 여기 승계된다. 그럼 저기 첫 번째는 어디 터지고 잠수 탔나 봐. 이 번지수부터 먼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초분위로 맞았구만 느낌입니다. 저렇게 3년이라고 한 데는 없었는데 발생해서 3년 봤지? 이러면서 약 올렸습니다.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처분. 저기 첫 번째처럼 얻어 터지고 처분이 있었다.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정량주를 최근 3년 이내 그랬나? 3년간 재등록했던 기업공사한테 승계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1년. 여기 있구만. 여기 1년. 1년 게임다. 3년 아니고 폐업이나 아니라고 잘 나왔는데 1년간. 1년간 그래야 됩니다. 올해 3년 지났으면 승계 안 된다 그래야지 게임다. 그 다음 이제 3번 볼까요? 폐업기간이 3년 6개월 그려놨습니다. 3년 6개월. 그럼 3년 지났다. 그 소리입니다. 재등록했던 기업공사한테 폐업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사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이후로. 그런데 3년이 지났다는데 3년 6개월인데 개설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없다. 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입니다. 3년 지나면은 할 수 없다. 3년 6개월이니까 이미 3년 지나서 할 수 없다. 번지수 찾아가보라고.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출전들이 엄청 재밌어갖고 약올라 죽겠지? 이럴 겁니다.
정말 1번, 2번, 3번을 봐도 뭔 문제래. 한 개도 감이 안 오면은 과감하게 적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볼까요? 자,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주사에게 여기다 업무정지 과태료 둘 다 똑같을 거야. 업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 처분 얻어 터졌다. 제일 첫 번째 작업입니다.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율로부터 9개월이 된 때는 게임다. 9개월. 왜 또 9개월 나왔대? 2년이 12달이요. 게임다. 9개월이 된 때는 재등록을 했던 개업공사한테 승계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여기잖아요. 1년간 승계시키니까 12개월. 지났으면 모르는데 아까 13개월 한번 나왔잖아요. 9개월이니까 승계된다. 맞잖아요. 아직 3개월 남았어. 이럴 거라는 겁니다. 승계된다가 맞아. 탐욕 있구만. 이렇게입니다. 앞에다 이렇게 쫙 깔아놓고 물어라 하면서 약 올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너무 쉬웠고요. 여기다 발생 한번 내봤으면 좋은데 우리 문제집에는 이제 발생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재등록했던 개업공사한테 하여 폐업신고 전에 개설등록 취소 처분에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고려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심하게 불리고 가니까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칠판에 정리해놓은 것처럼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나란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놔야 됩니다. 출전대 엄청 갖고 놀아. 아주 갖고 놀고 제자리 안 갖다 놓습니다. 자, 이 정도니까 아주 그냥 뚜껑 열릴 거니까 잘 한번 봐주세요. 새해에게. 그 다음에 형벌. 자, 우리 법령에서 이제 마지막 형벌입니다. 자, 형벌 과태료인데 요것도 정말 정리만 잘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입니다. 뭐 너는 맨날 하니까 뭐 어렵지 않겠지만 그죠? 상당히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형벌. 형벌인데 이제 3학년하고 이렇게 3학년하고 1학년이 이제 거의 이제 개수가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올해 이제 상당히 좀 예전에는 5개, 11개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의 벌금을 요고 이제 3학년 3반에 교도소 입학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한 8개로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깨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금쟁이가 정서를 이렇게 왔습니다. 정서를. 그 다음에 직접 쌍방한테 직접 쌍방대리 여기가 우리 시험 문제 금쟁이도 제일 많이 나와. 다른 기업을 통하면 괜찮고 일방대리는 괜찮은데 직접 거래나 쌍방대리는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손이 핀다고. 그 다음에 투기를 조장하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를 조장하고 이제 무거운 형벌을 받을 건데 그 다음에 우리 금쟁이가 이제 그 다음에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무장 다 함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체를 구성하여 이런 소리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를 우리 개업 요거 이제 일반인입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바로 여기도 이제 업무 방해도 3학년 3번에 들어갑니다. 요 금쟁이 나란히 그러니까 5번, 6번, 7번에다가 8번, 그다음에 9번, 10번 이런 식으로 금쟁이 3개가 갑자기 이게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하다 무조건 나올 겁니다. 저기 다음 중에서 1학년 아닌 거 찾아봐. 이런 놈들 안 낼 거고요. 이런 놈들을 낼 거라는 겁니다. 요거 3학년이요. 기능시에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당한 업무를 하게 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서를 직접 쌍방에 투기하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단체를 구성해서 업무를 하면은 무거운 형벌이요 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8번, 9번, 10번은 이제 요번에 처음 나온다. 아주 처음 출생하는 이거 정말 아주 원시취득입니다. 처음이니까 아예 시험 문제 무조건 낼 거라는 겁니다. 기능시에 됩니다. 문장은 안 바꿀 건데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증서를 중개하거나 증서에 매매를 어부렸을 때 투기 조장한다고 매매를 어부렸을 때 그리고 직접 거래 내가 살게 내가 사봐 쌍방대리 일방도 아니고 쌍방대리 손에 입히니까 3학년 3반에 보낼 거예요. 딱 기다려 그럽니다. 그리고 탈세나 투기를 조장이니까 전매 차익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금쟁이요 3학년이요. 그 다음에 부당한 막 이득을 얻거나 그 다음에 뭐 시세에 아주 영향을 주는 행위 그리고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사 사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단체 구성원 이외에 개업공사하고 중개를 제한하는 것. 저기 우리 조폭처럼 막 단체 구성해갖고 똘똘 한쪽으로 막 몰아서 그리고 편가르는 거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를 방해인데 요거 일반인입니다. 우리 개업이 아니라 일반인. 일반인 이제 막 와가지고 우리 개업 공인유사의 업무를 막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 막 차별을 하고 막 이런 것들입니다. 또 다섯 개가 있긴 있는데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무등록 아까 포상금에서도 무거운 거 봤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중개 무등록 중개업 그다음에 거짓
아까 최근 거짓 정량주도 봤네, 포상금에서도 봤네,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3학년 무거운 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래도 1학년 일반은 그냥 무조건 11개인데 이제 1년이나 1천만 원 일일 딱지가 또 11개라고 합니다. 정말 11개입니다. 유사사무소, 유사계 사무소를 요 사무소 아마 3번, 4번, 5번에 사무소 세 글자입니다. 유사계 사무소를 정비를 해다가 정비를 팔아먹으려고 양도 하는 것은 금쟁이를 그 다음 표시가 뭐더라 합니다. 자, 표시. 자, 금쟁이가 바로 네 개. 여기 다 이쪽 3학년으로 넘어갔고 네 글자 네 개입니다. 유사 두 개, 사무소 세 개, 양도 두 개, 금쟁이 네 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글자 수. 자, 먼저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문장 안 바꿉니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뉴스 대표 바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냥 유사 나와요, 유사. 그럼 저거 3학년 아니고 1학년. 그다음에 사무소가 소득 나란히 나옵니다. 이중 소속. 저기 성량줄의 소득 아까 이중 소속이나 이중 등록을 요 거짓 등록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중 등록은 1학년이었습니다. 잘 알아. 그다음에 둘 이상의 사무소입니다. 육사이기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하나 치울 수 있잖아요. 봤던 상대죠. 그래도 형벌은 1학년입니다. 그리고 임시 파라솔 떴다방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예. 여기도 이제 상대적이 있었을 건데 1학년 위반 그리고 정보 공개 위반한 이렇게 정보 공개 위반한 사업자입니다. 공개 위반한 우리 사업자 위반한 사업자가 유일하게 형사적인 처벌 거운정에서도 봤었던 정보 공개 위반한 사업자입니다.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 어찌 안 나온다고 분명 그랬습니다.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데 차별적으로 공개했을 때 이렇게 공개를 이상하게 잘못하면 1학년이요. 혼란을 초래하니까 아닙니다. 사업자 자주 나온다고요. 비밀 준수 동네방네 떠들어 대보세요. 비밀 준수를 위반하면은 종업원도 형벌. 그러면서 이제 반대의사 표명한 반의사불벌죄 한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24회 때인가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국가도 벌을 할 수 있다 없다 벌을 할 수 없다 요거 딱 하나만 하나만 발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반의사하고 비밀하고 게임다. 그다음에 등록증 맨날 같이 다녀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 아까 포상금에서도 봤네. 등록증 자격증은 맨날 같이 붙어 다녀요. 한 번도 안 떨어집니다. 양도 돼요. 자, 금쟁이 매매를 아까 저기도 한번 써봤네. 매매를 오부를 했을 때 무등록이라는 것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받았을 때 중개부수를 초과해서 금품 받았을 때 중개은행의 판단을 그렇죠 났을 때 매매 아니면 초과 판단 약간 말이 됩니다. 야, 이런 거 정말 걸리면 교도소니까요. 정말 아주 이거 소름 돋습니다. 절대 문제가 아주 커지면은 무조건 가요. 진짜 교도소 징역 떨어지면 자격 취소 벌금 떨어지면 등록 취소 그것도 절대죠. 아주 절단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시 광고 위반. 표시 광고 위반인데, 자, 위반 요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과태료 아닌 거 찾아봐라. 요 놈이 답이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그리고 지지 팔아먹으려고 괜찮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요 아닌 자가.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 이 목적이 괘씸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아마 이렇게 황당한 사람 없을 겁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 하기 위해 광고를 막네요. 자, 위해. 그 다음에 표시 광고한 자. 표시 광고한 자. 막 광고 대상물 막 여기다 막 토지 건물 잔뜩 거기다가 저기 벼룩시장에다 올려놓고 지가 중개합니다. 표시 광고한 자는 여기는 거의 유사하고 비슷할 건데 1학년 일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겨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형벌에서 1번은 너무 쉬웠었고요. 그럼 119페이지에서 2번. 요런 문제가 아주 괜찮은데 법정형 1학년 1년이나 징역이나 1천만 원이나 벌금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그러면 유사사무소 다 써놓고 옆에다가 증서도 써놓고 보고 정리하시고 근데 알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얼른 제껴놓고 이제 안 되면은 헷갈리시면 거기다 써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먼저 자 기업본 볼까요? 아닌 치사하게 유사를 살짝 빼버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요거 1학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유사였다는 겁니다. 아닌 자. 그거 보고 사유비들 게임단. 부동산 뉴스 대표 게임단.
그다음에 이번에 사무소 보이네 이중으로 소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 공인조사 사무소 보이잖아요. 1학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기업번 뒷번호 나란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벌써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인가봐. 하고 둘 중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아무 의미 없죠. 게입니다. 니를 봐야지. 게입니다. 자, 디귿번. 고리정보 사업자 나왔네. 정말 아니안. 의뢰받지 아니안. 좀 혼란을 초래했네. 자, 정보 공개 잘못 아까 거운, 여기서 거운 정도 받고 정비할 때도 받고 1학년 맞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었다는 겁니다. 3번에도 디귿 있고 그러니까 문제 보고 푸시라고 열심히만 풀지 말고 게입니다. 여기서 고민하고 계시면 바보. 게입니다. 근데 니를 요 놈이 만약에 1학년이면 저기 5번이 답이고 그 놈이 3학년이면 3번이 답이고 둘 중에서 답이요. 중개그림과 직접거래 여기 직접 있네. 김다 직접거래 몇 학년? 3학년. 답은 몇 번이다? 3번. 이게 어렵냐고 입니다. 이건 정말 밥가락으로 풀어야지. 그입니다. 아, 뒤에 29회 때 나왔던 것도 정말 너무 쉬울 정도로 저기 뭐 증서 보이네. 그입니다. 증서가 나오거나 직접 거래가 나오거나 근데 올해는 요놈이 무조건 나와요. 다음 중에서 1학년 아닌 거 찾아봐. 우리 박스 문제로 요놈이 한두 개 들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요거 추려. 요거 추려입니다. 추려라. 요거 하다 유사사하면서 11개는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요놈 정말 초긴장하세요. 반드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과태료. 자, 마지막 이제 과태료입니다. 121페이지 과태료. 근데 과태료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500. 이제 여기서 이제 500만 원이냐 과태료인데 아마 올해도 500만 원이냐 과태료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생겼어요. 요놈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100만 원. 100만 원이냐 과태료인데 100만 원이냐 과태료. 뭐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다음 중에서 100이 아닌 것은 우리 시험 문제가 또 다음 중에서 금액이 다른 것은 또 이렇게 치사하게도 됐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풀어보면 금방 알아오게입니다. 먼저 공식 확인은 공시법이 정말 이제 발목 잡는다고 했으니까 공식 확인은 운명시 하시면 자 운명시입니다. 자 운명시 하시면 합격하실 건데 연수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연수 교육 받으셔야 될 건데 연수를 개선합시다. 그다음에 연수는 이제 부당 요구할 건데 요거 이제 조금 위에 들어가면 더 좋긴 할 건데 부당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부당 요구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시하지 않았을 때 협회가 여기 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실적을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이 있습니다. 무장 안 바꿀 거니까요. 실적을 3개월 만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실적 공시 안 했다 500만 원이라고 하대요. 협회. 그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았을 때 옛날에 업무정지였는데 설명하지 않거나 이제 250 달라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근거서면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설명만 안 했다 250 옛날 400이었습니다. 갑자기 바꿨어요. 게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서면 제시 안 했을 때 하나만 안 했다. 250. 둘 다 안 했다. 500입니다. 500은 그대로 있는데 500에 반토막 해줘야죠. 하나만 했는데 옛날 400이면 너무 심했잖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운영규정. 사업자입니다. 운영규정에 승인을 얻지 않거나 다르게 운영했던 고정부 사업자. 명령 위반. 그러니까 명령의 위반. 위반했던 이런 문제 거의 안 바꿔봤고요. 여기 이제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위반했던 공인중개사 협회도 바로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그다음 시정명령 협회 임원들을 시정명령 해임하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에 위반한 누구 공인중개사 협회 아마 거의 우리 시험 문제 네 번 중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 다음 중에서 100만 원 아닌 거 찾아봐. 연엄이 답이었대요. 연수교육. 2년마다 욕하면서 받는 이틀 받는 연수교육. 2개월 전 통보하고 저번 주에 배웠구만. 그입니다. 그다음에 개선명령 위반. 하여튼 시정명령 개선명령 내용만 약간 다르지 명령에 위반했던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우리 협회 뭐 나중에 이제 뭐 중개발 때 모를 수가 없는 협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500만 원이냐 과태료에서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 이게 천부당 만부당에서 무죄가 됩니다.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는 연원도 처음 나와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구에 이제 불응 이렇게 요구의 불응인데 이제 저기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정보통신 바로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요건 두 개는 분명히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건데 제공자 여기도 500자리입니다. 요 부당 요구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놈 두 개는
지금 이제 아예 처음 나온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명만 보이게 그입니다. 반명 보이게. 요 반명 보이게 그입니다. 자, 보이게. 그다음에 슈업. 보이게 이제 슈업을 뭐 해라? 표시해라. 요 소리 합니다. 반납하지 않았을 때, 반납하지 않았을 때 자격증, 그리고 등록증. 맨날 우리 자격증, 등록증은 7일 똑같네요. 여기는 교부한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반드시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예요. 그입니다. 그리고 명칭 사용. 명칭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을 때, 보가 뭐더라? 보증 관련 사항들입니다. 보증 관련 손해배상 책임. 그입니다. 관련, 바로 이제 사항을, 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 아셔야 되고, 하여튼 이전 신고 안 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예요. 하루당 그냥 10만 원씩 갈 거예요. 자, 10일이고, 개시하지 않았을 때, 등록증, 자격증, 요일표, 그 다음에 보증 관련 서류. 자, 개시 두고 9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휴업, 그 다음에 폐업 등의 신고, 별표 20자리로 제일 싸다는 신고 등을 안 하면, 그 다음에 표시 광고 위반입니다. 여기서 이제 표시 광고 나오는데, 그건 우리 개업이 표시 광고 위반인데, 성명 등을 바로 표시 안 해. 그래서 여기 이제 위반인데, 여기는 우리 개업이 개업입니다. 개업 빠져갖고 개업이 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인데, 나 먼저 성명 광고 낼 때, 이거 자꾸 냅니다. 상호 개입니다. 누가 광고 내? 어느 사무소가? 그리고 그 사무소 어디 있니? 소재지. 그죠? 랩이라도 찍고 가보자. 연락처. 전화번호 010 말고 지역번호나 1588. 이런 연락처.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돼요. 정말 이 지겨운 법령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요까지가 한 30개, 34개나 나옵니다. 좀 이따 이제 금방 봅니다. 이런 것들 금방 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아주 엄청나게 나오니까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럼 이제 과태료에서 이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여기 형벌. 아, 형벌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까 이제 뭐 3학년, 1학년 봤었고, 이제 과태료. 그 다음 이제 우리 1번은 너무 쉽죠. 121페이지 1번. 100만 원이야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여기 있잖아요. 연수. 연수계 500. 그러니까 500. 아까 반명 보이게 1번, 2번 다 들어가냐. 명칭 거기 있네. 4번. 그 다음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냐. 이것도 명칭입니다. 그런데 연수교유. 연수 개선합시다. 연수입니다. 500. 500입니다. 아직 엄청 얻어맞아. 기운으셔야 됩니다. 왼쪽에 500. 오른쪽에 100만원.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져갖고, 이제, 저기 이제 9번, 9번, 10번, 11번, 요놈은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놈들은 이제 처음 들어와. 아주 따끈따끈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8대8로 똑같았는데, 이제는 500이 많아졌어. 저 부당, 그냥 광고 위반이 아니라 부당한, 부당한 표시 광고 했을 때, 막 과정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또 거래를 할 수 없는 물건들을 막 내놓거나, 거래지수 위반하는 것. 거기도 뭐 3개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부당. 부당 나오게 되면 천부당, 만부당 때문에 500이요.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여기 11번째까지는 500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까지 있는 것은 반납, 거기는 100만원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10번, 11번. 하여튼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 삐딱선 탔다. 이렇게입니다. 자료 내리니까 안 내고, 필요한 조치 하려니까 안 하고. 그러니까 10번하고 11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데 불응. 이렇게 불응했을 때입니다. 불응했을 때 국토교통부장이 500이요 하면서 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 이제 28일 때는 과태료 부과권자가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정말 여기 이제 5번 이런 문제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아까 아닌 자가 1학년 일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2번 뭐 3번 4번 다 아주 편하잖아요. 뭐 휴업이 됐건 등록증 반납이 됐건 이전이 됐건 연수교육이 됐건 하여튼 과태료를 맞는데 여기서는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교도소 갈 건데 아까 1학년 일반에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중개업을 하려고 표시광고를 막였다는 겁니다. 1학년 일반 여기 있잖아요. 1학년 일반 요놈은 과태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웠어. 그러니까 같은 표시인데 여기는 여기도 표시가 나오긴 나올 건데 저놈하고 완전 달라. 전 개업이 아닌 자가. 이건 우리 개업이 게을러 빠져갖고 네 개를 왜 안 냈어? 그러니까 1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 맞지게입니다. 여기는 황당한 사람, 개업이 아닌 자가 중개업하려고 막 표시광고 한 사람. 교도소 가야지 뭔 과태료예요, 게입니다. 자,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표시가 나오니까 헷갈려 죽겠지 하면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좀 어려웠어.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아마 3번처럼 4번처럼 과태료 부과 권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나올 정도로 아마 올해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생겨서 이런 문제가 나올 문제가 딱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3번. 과태료에 대한 부과권자인데 징수권자인데 틀린 거. 그러니까 옛날에 옳은 거 쓰였을 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 어렵지 않죠. 이제 4번을 봐볼까요? 자 보증설정, 손해배상 책임, 거래 당사자한테 그럼 여기다 국장 그런 맞을 거냐 그럽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시도지사가 과태료 때릴까요? 국장이 때릴까요? 등록관청이 때릴까요? 등록관청. 이건 중교파와 관련되잖아요. 등록관청. 이것도 시도지사가 나와. 자격증 얘기 나와야, 연수교육 나와야 시도지사입니다. 국장은 더 아니고, 입니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이거 감을 알면 아주 쉬웠습니다. 그러면 또 4번을 봐볼까요? 똑같잖아요. 부가 연결이 틀린 것은. 그럼 3번을 한번 봐볼까요? 연수교육 누가 실시하니? 연수교육의 정당한 사유 없이 아까 5배. 받지 않으면 등록관청이래요. 그럼 여기다 국장 그럼 맞겠냐? 누구? 시도지사.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잖아요. 시도지사가 때려. 이런 문제 아마 올해도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랬더니 계속 나왔네 아주 그냥 계속. 그러면서 이제 5번에서는 과태료 부과할 때 여기는 기준이 살짝 바꿨잖아요. 기준이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그럼 금액을 한번 써봐봐. 그러니까 치사한 것들이 이제 금액을 한번 물어보지. 여기다 그냥 100이 아닌 것은 500이 아닌 것은 할 거지. 어렵게 내놨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개선 명령을 아까 연수에서 개선 명령 얼마요? 500. 휴업 얼마? 100. 이전 얼마? 100. 보이게. 등록증 개. 100. 5번도 100.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라고 가장 큰 거? 1번.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500 찾아봐라. 이러기 싫으니까 그렇게 뱅뱅 돌려놨다는 겁니다. 아주 어지러워 죽겠네 하면서 정말 아주 문제를 내도 약올리고 내놨다는 겁니다. 김수혜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까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감이 약간 와요. 이거 왜 500인지 이게 왜 100인지 다섯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럽니다. 아주 절대 안 내 얘기입니다. 특히 뭐 이런 놈들이 이제 처음 나오니까 아주 못 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 표시 광고도 그냥 광고 위반하고 부당 천부당 만부당 때문에 500이라고 그러니까 부당한 이런 소리들과 문장이 똑같으니까 이거 분명히 낼 거라 합니다. 다음 중에서 배가 아닌 거 찾아봐. 이놈 분명히 나와 있을 거라 합니다. 이거 내면 그냥 답 고맙습니다. 그걸 답 찾으면 되는 거고입니다. 근데 이놈은 헷갈린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126페이지인데 여기는 이제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 그냥 거래 신고만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두 개만 좀 이따 이제 뭐 외국인하고는 다음 시간에 얼른 보면 이제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총대에서는 4개가 나올 건데 요 부동산 거래 신고만 갖고는 2개 내용 하나하고 신고서 작성해서 간단하게 나와요. 자, 먼저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정말 꼭 알아야 되고요. 바로 감지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신고 대상이 요 신고 대상이 3개가 있을 건데 3개가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에 있는 것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다. 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한 문제가 쉽게 나오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 그러니까 매매 계약 외에 그럼 교환은 증여는 경매는 상속 판결은 신고하냐고. 그렇죠? 매매 하나만 매매할 거요. 거래 신고 안 하면 그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그러면 토지 건물 말고요. 여기 임목 시험 문제 4번 적 있습니다.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장 광업재단은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누가 돈 생기면 이거 살라고 합니까? 이상한 취미가 있는 사람이나 저거 살라고 발악을 아주 서봐 그럴 겁니다. 돈도 안 들 건데 됩니다. 그리고 교환. 자, 거래라고 하니까 교환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요. 증여. 증여가 무슨 거래니 그냥 줘버리면 알았어 하고 자, 세금 때문에 좀 부담되니까 싫어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증여도 신고 안 하고 그다음에 경매. 자, 경매는 시간도 없어요. 됩니다. 경매가 탈세 아니 탈세 자체를 못해요. 낙찰 금액에다 따박따박 세금을 내야 되니까 상속 판결 이런 거 다 아니요. 매매 하나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급. 뭐 작년도 역시 냈었지만요. 공급 계약도 받는다. 요 공급 계약도 뭐 해라? 신고해라. 딱 만들어줘. 그다음에 이제 8개가 나올 겁니다. 내가 처음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박스에 4개가 모두 그냥 정답이었습니다. 답이 그냥 너무 쉬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의 없이 안 낼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도시개발법, 우리 공법 교수님 오셨을 건데 환지 도시개발법입니다. 입부가 아주 반듯반듯다. 임야 농지 같은 거 그냥 다 밀어버리고 환지 받잖아요. 환지계입니다. 환지 토지를 교환 바꿔주잖아요. 이쁜 걸로 그입니다. 아주 정사각형 이런 걸 이제 바꿔줄 겁니다. 근데 간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내 땅이 100평 가면 50평도 안 옵니다.
도시지역 돼갖고 내다 가면 더우르니까 좋다고 얼른 받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법. 자, 두 번째가 이제 저기 집 많이 짓는다. 건축법 그냥 내 집이고 주택법 30개 이상 그입니다. 이걸 함부로 못한다는 겁니다. 저 신문에다가 막 분양 광고 내놓고 청약 순서 정하고 혼자서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교수도 갈지 몰라 주택법 그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 받는다 도시 및 그입니다. 도시 및 여기 막 건축법 농지법 어디 이상한 법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주거환경을 정비한다는 바로 정비법. 여기도 입주권 받잖아. 그입니다. 신고해.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옛날에는 우리 정비사업이 한 6개나 됐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빈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빈집입니다. 네, 우리 이제 안 배울 건데 빈집 및 빈집 및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이러면 이제 안 틀릴 겁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집 아주 소규모로 우리 여기 정비만 해요. 여기입니다. 집을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집이 비어 있으니까 사람이 못 살 정도니까 수리해서 집을 줘요. 그입니다. 귀신 내쫓고 그입니다. 빈집이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우리 주변에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저기 집이 비었어. 그러면 보일러 같은 거 샤시 같은 거 다시 하면서 새로 정비를 해서 준다는 겁니다. 이걸 아예 밀어버리고 새 사업하고 그입니다. 헌집 주고 그다음 새 집 받는 거 그입니다. 요거는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았나 해갖고 집이 비어있는 거 정비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무슨 관리 처분이 나오고 하나는 사업 시행이 나오고 그 이유도 있는데 한 번 아직 안 내봤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공공주택특별법. 이게 뭐 주택 나오잖아요. 주택을 공급받는다. 공공주택특별법 여기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 이제 네, 특별법인데 그다음 여섯 번째는 우리 공법에도 많이 나와요. 이건 아주 공장 때문에 유명한 법입니다. 산업입지밀, 산업입지밀 그다음에 개발에 그죠? 개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 꽤나 유명한 법이고 이제 나중에 우리 실무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뭐 공장 얘기만 나오면 다 이 법이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에 관한 바로 법도 이것도 공장 공급 받잖아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여덟 번째가 이제 일곱 번째 여덟 개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택지 개발. 자, 택지 개발 촉진법인데 우리 주변에서도 택지 개발하면요 좀 관심 가져보셔야 됩니다. 아주 좋아요. 택지 개발 촉진법입니다. 택지 땅 받잖아, 땅 만들어서 공급 받잖아, 그입니다. 촉진법도 대상입니다. 이제 건축물 하나 나올 거예요, 그입니다. 건축물, 근데 이건 이제 상가인데 여기 건축물에 주택이 안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도 꽤나 유명한 법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아마 이 법보다 더 유명한 법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근데 이건 이제 상가를 얘기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은 안 들어가요,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법하고 이제 빈집은 여기서 떨어져 나온 법이니까요. 빈집, 그 다음에 공공산업 택지 건축물 이런 식으로 공공산업 택지 건축물 이거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꼭 나와요. 우리 시험장 가보시면 이런 막 법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런 법은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건축법은 있다 없다 건축법 없다 그냥 네 집 짓고 보존등기나 잘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 농지가 개발이 되니? 너 그렇게 배웠니? 그럴 겁니다. 농지법. 뭐 아예 그냥 절대 농지, 지능지역. 절대 개발 안 된다는 겁니다. 관련도 없어입니다. 뭐 농가주택 그거 말고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뭐 농막도 아닐 거고 할 거니까 이런 부분 관련 없고. 그리고 어디 뭐 임대주택법 뭐 이런 거라든지 이상한 법 나오게 되면 그런 거 아니요. 아니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점점 분화질 건데 지위. 지위의 매매계약. 그럽니다. 아, 첫 번째는 여기 여덟 개 법이 다 나올 건데요. 이제 하나만 요거 씁니다. 주택법 등으로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분양 예정자로 당첨자로 이제 선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입주자로 들어갑니다. 입주자로 그다음에 선정돼 그러니까 선정된 지위 이익입니다. 선정된 지위 이런 것들도 다 뭐라고요? 여기도 신고해라. 이렇게 분양 받은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두 개 법인데 아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기가 다릅니다. 정비법하고 그다음에 빈집 및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 여기도 이제 바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다는 겁니다. 지위. 지위인데 바로 들어가잖아. 입주권 받았다 그입니다. 근데 우리 정비법은 하나는 사업 시행이고 하나는 관리 처분입니다. 관리 처분. 이건 분명히 바꿔서 내볼 만합니다. 우리 정비법은 언제 입주자가 되는 겁니까? 집 들어간다고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거 사업 시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삽질할 사람만 정하는 거고요. 동호수 정하는 것은 관리처분, 관리처분.
관리처분 계획, 그죠? 관리처분 계획인가 합니다. 거기서 공사할 사람 정한 다음에 관리처분 있잖아요. 옛날에 분양처분이라고 했는데 관리처분, 그러니까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떼준다고 아마 관리처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계획의 인가. 여기가 이제 자 그러면 입주자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집 받아줘, 집. 여기서 집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빈집은 이거 밀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귀신 쫓고 정비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누가 삽질 하나, 누가 삽질 하나. 여기 동원수 아니라니까요. 이거 안 밀어요, 안 밀어요. 집이 비어서 수리만 해요. 정비만 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공사하니? 그죠? 여기 사업시행. 이거 사업시행입니다. 이게 분명히 다를 건데 아직 안 내봤다는 겁니다.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계획의 인가?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여기서 입주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입주권. 입주권 들어가잖아. 하게 됩니다. 들어가잖아.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정비법에다가 사업시행. 벌써 집 받았니? 이럴 겁니다. 빈집 안 민대니까 여기는 관리처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누가 공사할 거요? 누가 공사할 거요? 삽질할 사람만 딱 정하면 나 집 받았어. 우리 집 엄청 좋아져가지고 아주 현기증 날 거요. 이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시기가 좀 달라지니까 여기도 입주자로 선정된 집인데 집 받는 건데 언제 받아? 이런 겁니다. 나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이제 신고 시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거 하다 이건 무조건 출제입니다. 아직도 60일이니? 이럴 겁니다. 자, 30일. 하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손을 다지면 장을 지질 겁니다. 계약 체결을, 잔금 아닙니다. 계약 체결을 10% 받을 때,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해제 등의 신고도 하지 않아요. 체결일부터 얼마라고요? 30일. 하다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올해 이제 2월 전까지만 해도 60일 그랬다가, 유예기간도 주고 이제 더 이상 지금 우리 시험장 가거나 지금 현재도 이제 30일 적용된다는 겁니다. 60일 아니요. 아직도 60일도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배울 때는 60일 그랬는데 아니라고 조심하라고. 그리고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부동산 등의 소재지다. 시험 문제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요 세 번째가 이제 그러면 신고관청은 자 신고관청은 여기다 중개사무소의 시군구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 부동산이 저기 대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이요, 세종시요. 여기는 이제 요 신고관청은 중개사무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구물건 소개하니까 부동산 등의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실게 부동산. 우리 시험 문제가 중개사무소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등의 소재지. 시군구를 막 바꾸진 않을 겁니다. 시군구. 시군구는 아는데 여기서는 뭐더라고요? 중개사무소가 아니라니까 그냥 아예 그냥 세종시나 서울에 있으면 맞겠지만은 뭔 중개사무소냐고. 네 집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만 신고할 거냐 아니라고 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인가나 물건 따라가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없어졌다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신고 내용도 약간 좀 중요한데 해제 등의 신고도. 근데 옛날에는 없어지면 신고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30일 이내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되면 30일 이내 여기하고 시기 똑같다. 30일 이내 이제 안 하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도 맞습니다. 이내에 신고를 해야지 절대로 안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고 이제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제재 받아.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능실입니다. 이제 5번 이제 신고서 작성 방법인데 여기까지만 딱 할 건데요. 작성 방법. 먼저 첫 번째 꼭 우리 시험 문제가 서명은 공동입니다. 공동으로. 근데 작년에도 또 나왔습니다. 공동으로 서명. 여기 이제 뭐 또는이라고 합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이름 쓰고 도장과 그냥 사인만 해도 되니까 근데 또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출 누가 제출한다고요? 공동으로 제출한다. 자꾸 그랬다는 겁니다. 1인이 여기 이제 공동이 아닙니다. 뭐 오른발 왼발 해갖고 아예 종이를 써갖고 받들고 갈 거냐고 가다가 찢어지면 어떻게 할 거니 이거 나왔습니다. 1인이 제출한데 공동으로 제출한다. 뭐 발을 맞춰갖고 공동으로 제출하냐고 폼도 이상하고만 아주 뒤에서 보면 아주 볼만하겠다 이럴 겁니다. 공동 제출한다. 1인이 이거 지금 몇 번씩 내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입니다. 그다음에 집합건축물은 요 집합건축물은 여기서 연면적을 적을까요? 아니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적을까요? 전용면적 하나만. 근데 공용면적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면적은 더 말이 안 되고 오겠다. 전용면적, 그리고 공용면적 아예 안 적습니다. 전용면적 한 개만 적는다. 공용 X. 공용 X고 연면적은 말이 안 됩니다. 막 1층부터 10층까지 다 적어갑니다. 연면적 아주 황당하겠네, 입니다. 이건 뭐 더 엉뚱한 소리고 공동주택이 아니면 연면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종전부동산이 있을 건데 종전부동산
종전 부동산은 분양권 입주권 중에서 뭐만 이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종전 부동산. 종전 부동산 있는 것은 뭐죠? 입주권. 분양권은 아예 종전 부동산이 없습니다. 대지권. 대지권. 요거는 입주권. 입주권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던 입주민들 입주권의 경우에만 적는다는 겁니다. 분양권 아니냐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분양권이 무슨 종전 부동산이 있어요. 얘는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옆에서 살다가 친구하고 같이 살라고 친구는 입주권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입주권만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분양이나 이제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나오긴 나올 건데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이 두 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제외일까요 포함일까요 이거 꼭 낼 거랍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제외 포함 요거 이제 우리 서식에 너무 이제 글자가 좀 깨알같이 좀 써져갖고 잘 안 보였을 건데 포함 도저히 안 되겠다 분법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커져요. 그러니까 분양이나 입주권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현재 있는 건물은 부가가치세 빼는데 제외하는데 새로 받는 거 입주권 분양권 두 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킵니다. 옵션 비용 이런 거 막 다 포함시키고 금액 다 포함시킵니다. 부가가치세까지 10%까지 개입니다. 요 정도만 이제 정리하시면은 여기도 완벽하게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만 이제 더 보면 완전히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